맞은편에 우리 정발조사님은 금방 9시하고 한 8시쯤 연타로 두 마리를 걸어내셨고요. 지금 로그인님하고 제자리는 아직은 입질은 없는 상태입니다. 뭐 바로 앞이니까 뭐 저한테도 곧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람이 맞은편에 맞바람이라 눈물이 좀 많이 나네요. 진짜 뭐 마음 같아서는 저 옆에 볼류권 저쪽에 넓은 데다가 스윙 낚시를 하고 싶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런 수로 쪽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많아서 조금 채비를 둔하게 하셔서 구멍에 잘 넣을 수 있도록 공채비. 저는 지금 얼음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겁니다. 얼음채비나 직공채비나.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연하게 쓰던 얼음채비 그런 채비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편납을 감았어요. 뭐 0점 맞춤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죠. 더 무거운 채비죠. 지금 뭐 완착이 어려워서 0점보다는 0점의 찌맞춤을 포기하고 우선 바닥에 안착하는 걸로 택하고 지금 붕어를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. 대오망권은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겠지만
사실 이렇게 봄에는 잘 안 왔었어요. 대부분 한 11월 이렇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병우만 쪽에 오면 늘 뭐 8치 9치 요 정도 수준의 손맛만 보고 그랬었어요. 사실 이쪽이 이 논두렁 이쪽을 넘어와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농민들하고의 마찰도 있고 또 조사님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찾는 곳이라 사실 이쪽도 잘 오진 않았었어요.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영상과 조항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낚시보다는 우리 조사님들이 대다수 평범한 우리 일반 조사님들이 좋아하는 많이 찾으시는 그런 곳을 좀 위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그거 뭐 3월 달에만 들어가는 데인데 뭐 이제 4차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가봐야지 또 그 갈마리하고 그때 잠깐 1, 2주 하고 마는 거지. 그 아유 거기서 낚시를 어떻게 해.
지금 바로 옆에 제가 할 때 멋있게 올라오는 찌울림에 블루길 한 마리 본 게 아직은 답니다. 어제 3시 이후에 조금 늦게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이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이 2시 반이니까요. 피딩 타임이 오기 전에 자리를 옮겨봤어요.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그 출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부랴부랴 와서 약간 오늘 좀 앵글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장발조사님이 4시에서 5시 이때가 가장 피딩 타임이래요. 지금 3시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서서히 이제 긴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붕어 8치 정도 되는 거 한 수 봤고요. 그 이상 크기 한 마리 더 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입질 타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오! 오! 오! 아, 되게 충분히 되겠는데? 얼쳤다, 얼쳤다. 지금 우리 맞은편에 우리 물가에선 나무라고 이 붕어 낚시 쪽에서 상당히 많은 팬을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. 우연히 여기서 만났습니다. 들어오시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우리 장발님하고 저하고 도와드려가지고 다행히 뺄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직공채비로 낚시를 한번 해보고 계세요. 아무튼 항상 그 깔끔한 채널 운영으로 저도 열심히 부득하고 있는 물가에 선 나무님 앞으로도 화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.
어? 아, 이거 기어 들어갔네 이거. 에이씨. 아, 오늘 대호만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 앞에 저 불러주신 장발 조사님은 지금 계속 잡고 계세요.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뵙던 물가에선 나무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그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. 뽕대로 지금 연거푸 몇 수 걸어내셨어요. 저는 오늘 블루길 한 마리, 여덟치 한 마리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갑자기 계획이 없던 낚시라 약간 좀 은근히나 준비가 미흡했는데 다음에는 영상도 붕어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